자, 그러면 이어서 723쪽에 여섯 번째, 6번 재결의 종류라는 파트가 있죠? 응? 결국 우리 아까 배운 용어 또 나오죠? 자, 첫째 각하 재결 나왔죠? 요건 자체가 구비가 안 됐을 때 심사를 거절하는 걸 각하 재결. 뭐 각하라는 단어만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각은 청구가 이유 없다. 그죠?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 그럴 때안 들어주는 재결이죠. 그죠? 근데 기각 재결에서 반가로 2번 요거 좀 유의해 두세요. 자, 여러분 기각 재결의 뜻은 자, 아까 안산시장이 A라는 사람에게 영업정지 처분. 그래서 A는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다 주장했어. 그런데 행정심판위원은 아무 문제 없어. 응? 안 들어주는 기각하는 결정을 했어. 응? 근데 그거는 행정기관에게 아무 문제 없는 조치였다. 그 영업정지 처분에 아무 문제 없는 조치였다라는 것만 판정 내린 것일 뿐, 그 조치를 취소나 변경하면 안 된다.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잖아. 응? 위법부당 청구인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게안 맞다는 것일 뿐이야. 그러므로 행정기관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라고 판정이 나왔더라도 행정기관은 취소 변경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기각재결의 반가로 2번. 기각재결은 뜻 이해돼요? 원래의 처분이 위법부당함 없다. 적법 타당하다라고 인정한 것일 뿐. 그거 뭐야? 말하면 쉽게 말하면 효력을 확정하거나 강화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는 그거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째 줄 기각재결이 있고 난 후에도 뭐야? 원래의 처분청은 알아서 취소, 철회, 변경해줄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두 번째 줄.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도 안산시장 같은 아까 처분청은 뭐할수 있다고? 알아서 취소 변경해줄 수 있다. 이거를 괄호 속의 말로 표현하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기각재결에는 행정청이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응? 기각재결은 따를 의무가 없어요. 행정기관이 따라야 되는 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해주는 인용 판결에 따라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용재결은 이제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해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들어주는 판결이 판정이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겠죠. 청구인이 무슨 청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취소 심판 청구하면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뭐 취소나 변경해주는 판정을 내리는 거죠. 응? 관련해서 거기 취소 심판에서 뭐예요? 그 문장 다시 잘 공부하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취소 심판에 번호 안 매겨진 세 줄짜리 문장 있죠? 앞에서 거기 읽어봅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한 사람의 주장, 취소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자, 뭐할수 있게 돼 있어요? 취소. 그러니까 행정심판 직접 취소하는 판정을 내려줘. 취소 아니면 어떻게 돼? 직접 변경하는 판정을 내려줘. 응? 이렇게 직접 취소, 직접 변경, 그다음에 두째 줄 끝에 변경할 것을 명한다. 그러니까 변경시켜 줘라. 6개월 넘은 그러니까 6개월 영업 정지는 너무 세니까 3개월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시장한테 6개월 너무 세다. 3개월로 변경시켜 줘라. 이렇게 명령하는 판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할수 있다는 얘기야. 세 가지 중에 하나. 직접 취소시키거나 직접 변경시키거나 변경해 줘라 하고 명령할 수 있어. 그러면 반가로 1번 뭐는 없어요. 취소시켜 줘라. 명령하는 건 없습니다. 응? 그거 중요해요. 세 가지 취소 심판 청구 들어가면 판정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거지. 취소시켜주라고 명령하는 재결은 판정은 없습니다. 취소 명령 재결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직접 변경해주거나 변경시켜주라 명령하는 건 있잖아, 할수 있잖아. 근데 이 변경이란 전체 중에 일부가 잘못되어 있으니 일부만 취소한다. 일부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뭐예요? 원래의 조치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조치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응? 그래서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방가로 이번에 중요한 단어가. 첫째 줄 끝에 적극적 변경하는 판정도 가능하다. 응?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적극적 변경. 이것도
포함된다고 가능하다고. 그럼 거기에 예 들어왔죠. 적적 변경. 원래의 조치가 잘못됐다. 적정한 다른 조치로 아예 직접 바꿔줘요. 응? 그런 게 가능하단 얘기죠. 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심판은 별 논점이 없습니다. 무효인지 아닌지 처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해주는 판정을 한 거죠.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의무행위 심판은 자, 거기 두 줄 또 나오죠? 그 두 줄 체크해보세요. 자, 의무행위 심판 청구는 어떤 걸 대상으로 청구하는 거죠? 어떤 행정조치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게 의무행위 심판이야? 응? 그렇지. 국민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행정원이 거부 처분하거나 응답 안 하는 부작위, 이렇게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의무행위 심판 청구를 했어. 그러면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 행정 심판에는 첫째, 지체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자, 직접 행정 심판회가 처분을 해 주거나, 그러니까 허가 신청받고 거부하거나 응답 안 한 거 잘못했다. 직접 허가를 내주는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돼? 응? 허가 내줘라! 명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는 거죠. 의무행위 심판 청구에서 청구인 주장이 맞다. 그러면 처분을 해주거나, 처분을 해줘라! 명령하는 판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응? 네. 그 점을 이해하고요. 다만, 직접, 방가로 1번에서 말하듯이 직접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허가를 내줘라 명령하는 판정 중 어느 거를 내릴지는 행정심판회가 알아서 할 문제다 하는 얘기고요. 그 위에서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는 건 신청한 대로 해줘라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응? 판정 취지가 뭐냐에 따라서 다시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신청에 대하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응? 그래서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은 반드시 신청구인이 신청한 대로 처분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상황에 어떤 판정이냐에 따라서 신청한 대로 해줘라는 것일 수도 있고 신청한 데 대해서 이런 이유로 거부한 건 잘못됐다. 응? 다시 해라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다른 이유 합당한 다른 이유로 해서 다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꼭 신청한 대로 꼭 해줘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의미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사정 재결이야. 그거 체크. 사정 재결 좀 체크. 자, 그러면 출발점이 이겁니다. 아까 공부했죠. 청구인이 주장한 게 맞아요. 위법 부당하다는 게 맞아. 그러면 원래 무슨 판정을 내려줘야 돼? 인용하는 판정을 내려줘야 돼. 인용 재결을. 물론 그게 맞는 건데 근데 인용하는 판정 즉 처분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판정을 내리면 상대방이 이제 구제는 되는데 문제가 생긴대. 공익에. 그럴 때는 또 상대방 구제의 필요성과 취소해야 될 필요성과 이거 위법이지만 위법 부당하지만 취소를 하지 않고 유지시키는 것이 공익상 진짜 필요하다. 이럴 때 그 유지시켜야 될 위법인 채로 유지시켜야 될 공익적 필요 이거를 비교해 가지고 만약에 위법이지만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안 들어주는 판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정 판결 사정 재결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응? 그래서 자 1번 전제 조건이 뭡니까?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죠? 청구인의 주장이 맞단 말이야. 그럼 원래 저 그때 인용을 해줘야 되는데 인용하는 판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경우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 그렇게 되면 결국 뭐 했어요? 청구를 어떻게 해주는 재결? 기각.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기각입니다. 기각. 여기 각하라고 많이 바꿔서 내요. 각하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각하는 요건도 구비가 안 됐을 때 내리는 건데 이거는 요건 다 갖췄고 다만 청구인의 주장도 다 검토를 했고 근데 청구인 주장 다 맞지만 못 들어주겠다 하는 거니까 요건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기각입니다. 기각.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중요한 문장. 기각이 제일 중요한 단어고 근데 생각해보면 청구인은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자기 청구한 대로 위법 자기 어떤 영업적 점은 위법 부당하다는 거 다 인정했거든. 그럼 취소나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유지시킨다는 거야. 억울하죠, 청구인. 그래서 근데 이거 억울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예외적으로 이제 공익을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거든. 그래서
그 청구인의 억울함은 또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들으시죠. 일단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합니다. 이 사정 재결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청 안 해도 자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심판에 가 직권으로 직권으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3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 재결을 내리려고 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재결도 일정상 기자 문서로 하죠. 그 문서에 반드시 뭘 써야 돼. 야 이거 청구인 주장 기각 안 들어주는 결정 내리는 게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위법부당한 거는 맞다라는 걸 반드시 써줘야 돼. 그래서 거기 처지 끝에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놔야 돼. 판정서에. 왜 그렇게 해야 되면 안 그러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위법부당하지 않아서 안 들어준 거다.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잖아. 그거를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위법부당한 걸 반드시 명시해 주게 돼 있어요. 응? 그리고 그 청구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두째 주 끝에 청구인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뭐 해줄 수 있어?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해 주든지. 응?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중요하다는 상당한 구제 방법이에요. 응? 상당한 구제 방법. 도대체 어떻게 어떤 게 상당한 구제 방법이에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냥 안 써 있어. 그냥 상당한 구제 방법을 이라고만 써놨죠. 좀 막연해. 그래서 상당한 구제 방법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취해 주든가 아니면 행정청에게 피청구인 행정청에게 해줘라. 구제 방법을 취해 주라 하는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거죠. 응? 그래서 3항 법규정 그대로 중시하고 그 다음에 4항 자 이렇게 그 청구 대상인 처분 같은 게 위법부당한 건 맞지만 공익을 위해서 못 들어준다. 취소 변경 같은 건 못 해준다. 이렇게 사정 재결이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정 종류가 있어요. 심판 종류가.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사정 재결은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취소 심판. 무효인 저 처분이나 부자의가 위법부당하니까 일정한 처분해달라고 청구하는 의무행 심판. 여기서만 사정 재결이라는 걸 내릴 수가 있고 무효인지 확인해달라고 하는 행정심판에서는 사정 재결이라는 걸 내릴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응?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면 무효 등 확인 심판이면 결국 이제 사정 재결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무효인지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더니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처분은 중대명백한 위법 있어서 무효다라고 인정을 했어. 인정을 해놓고 하면서도 무효로 판정을 못 내주겠다? 이게 이제 사정 재결하는 건데 그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응? 왜 그러냐면 어떤 처분이 이미 무효라고 인정이 된다면 응? 그 무효라는 얘기는 그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와 똑같은 거야. 처분이 효력 자체가 생기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영업정지 처분했는데 그게 무효였다, 무효다 이렇게 되면 애초부터 영업정지 처분은 효력이 생기지도 않은 거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정재기라는 건 공익을 위해서 위법한 채 위법이지만 어떤 처분이 위법이지만 그 효력을 그대로 그냥 위법인 채로 유지시키는 조치거든. 근데 무효인 처분은 유지시킬 효력이 없어요. 생긴 적도 없어 효력이. 그렇기 때문에 유지시킬 효력이 없으니까 사정 재결인 거란 걸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응? 그래서 무효에는 사정 재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응? 네. 그리고 그 밑에 여기 표가 이렇게 정리돼 있죠.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응? 즉 청구 기간 준수해야만 되는지 또 집행 정지 사정 재결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행정 심판에 적용되고 안 되고 있죠. 이거 정리한 거야. 그래서 모든 건 다 취소 심판 기준으로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취소 심판에는 세 가지 모두 적용되죠. 그러나 무효인지 확인 심판에는 청구하는 거 기간 언제까지 무효라고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기간 제한 없어요. 아무 때나 청구해도 돼요. 응? 그 다음에 지금만 사정 재결은 적용 없어요. 그러나
무효인지 아닌지 가려달라고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무효인지 아닌지 가려질 때까지는 일단 그 효력이 멈추지는 않는 거예요. 아까 집행 부정지 원칙 적용되고 집행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 응? 여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응? 그래서 그거 있고 지금 공부한 대로 의무이행 심판에는 사정 재결은 적용되는데 아까 공부한 뭐예요? 정지시킬 게 없잖아. 부작위는 정지시킬 게 없고 거부 처분은 정지시켜줘봐야 신청이 있던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밖에 안 돼서 아무것도 구제받을 이익이 없어요. 임시로. 그래서 집행정지라는 게 적용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기간은 조심해야죠. 청구기간은 거부 처분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는 건 거부 처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90일. 거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됩니다. 응? 그런데 부작위는 처분이 아니거든. 부작위란 건 아무런 처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분이 있다는 걸 안다든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처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위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도 기간 제한이 없어요. 반드시 암기해 놓으면 암기해 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생각해 보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확실히 암기해 놓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번은 그냥 큰 논점은 없습니다. 그냥 두줄 읽어보고 가면 일단 최종 판정까지 마치면 당사자가 뭐예요? 제출했던 증거서류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지체 없이 돌려줘라. 응? 이게 돼 있죠? 넘어가세요. 자, 8번이 이제 재결의 효력이라서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주 시험에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일단 두 줄을 읽어보니까 우리 행정심판법은 이제 이 행정심판회가 최종 내린 재결, 최종 판정의 효력으로 기속력이라는 효력을 하나 딱 명시해놨어요. 행정심판기관이 내린 판정, 재결에는 기속력이라는 효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그거 하나면 그거 밑줄 쳐주세요. 행정심판법은 뭐만을 명시해놨다고? 기속력. 명시하고 있는 효력은 기속력 하나만이라고요. 하지만 뭐그 외에도 이러저러한 효력들이 이제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속력만 명시해놨다는 거 하나 두고 그러면 그 밑에 바로 이제 기속력 나왔죠. 자, 기속력은 뜻 읽어보니까 판정 내려지면 아까 안산시장이 영업정지 처분한 거 위법부당하니까 취소한다. 더 약한 조치로 바꿔줘라. 이렇게 판정 나온다니 그러면 안산시장은 그 판정에 따라야 됩니다. 재결의 행정청이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기속력이라 그래. 기속력은 구속력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구속력. 근데 기속력은 누구한테 발생하는 효력이에요? 응? 첫째 줄, 의회에서 행정청한테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입니다. 판정대로 따라라. 기속력이라고 하는 효력은 누구를 구속하는 효력이다?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응? 그런데 이 행정청 범위에는 누구도 들어간다? 두째 줄 끝에 관계 행정청. 그러니까 처분을 해서 피청구인이 됐던 그 행정청만 판정에 따르는 게 아니라 관계 행정청도 판정에 따라야 됩니다. 응? 관계 행정청도 구속해요. 자, 그러면 행정청이 따라야 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첫째, 자, 안산시장이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 언제 몇월 며칠 날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시킨 건 잘못됐다. 취소한다. 없어졌어. 영업정지 처분 없던 일이 됐어. 근데 판정 나오자마자 없던 일이 돼버렸는데 안산시장이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또 영업정지 처분 또 내려? 그러면 뭐하러 행정심판 진행했습니까?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판정 내린 거와 그거하고 모순 충돌되는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조치 또 못하게 됩니다. 그럼 판정이 어긋나는 행위를 또 하는 거니까 그게 내용에서 첫 번째 반복금지 의무라 그래. 행정기관은 판정에 어긋나는 동일한 내용의 조치를 똑같은 이유로 하면 안 됩니다. 응? 그래서 반복 금지 요. 그런데 방가로 1, 2번을 거기에 내용을 보세요. 키워드를 하나씩 잡아보면 자, 방가로 1번 쭉 읽어본데 예. 네. 자, 행정청은 위법한 것이라고 이제
재결에서 판단 내린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면 안 된다. 여기서 결정적인 게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 그러니까 더 쉬운 말하면 여러분들 그 행정심판에서 심판기관이 행정 측이 맨 처음에 이런 이유로 처분한 거 그 이유 잘못된 거다 했단 말이야. 판정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 잘못돼도 이미 판정 내린 이유 가지고 똑같은 이유로 또 처분하면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잖아. 따라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 이게 결정적 키워드예요. 또 그럼 같은 이유로 똑같은 조치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응? 반면에 반가로 2번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조되는 용어가 뭐야? 반가로 2번에서는 응? 첫째 그때 다른 사유, 응? 다른 사유 또는 두 번째 줄 위법이라고 지적받은 사유 뭐 있어요? 시정 보완. 반가로 2번에 2개. 응? 다른 사유를 내세우든가, 다른 사유를 이유로 하든가, 응? 아니면 위법이라고 지적받은 사유를 시정 보완해서 하는 조치는 괜찮아요. 이거는 문제 없는 거야, 그죠? 따라서 이거를 현실에다가 빗대 보면 아까 안산시장이 A한테 언제 언제 영업정지했다, 뭐 청소년 술 팔았던 이유로 영업정지, 상대방이 이건 잘못된 거야 행정심판 청구 들어서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사실은 인정 안 되므로 뭐야 영업정지는 위법이다. 응? 그래서 취소한다. 취소 받았어. 그래서 맨 처음에 영업정지는 없었던 일이 됐어. 하지만 그 판정 이후에 행정청이 갑자기 불시에 또 들이닥쳐. 그러더니 어떻게 돼? 어? 그때는 진짜 청소년한테 술 팔고 있었어. 또 적발됐어. 근데 그거는 전에 청소년한테 술 팔았던 거하고는 다른 사유죠. 그거는 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를 상대로 팔았던 거고 이번에 새로 적발된 건 그 전에 거하고 다른 사유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제 날짜 다르고 대상 다르잖아. 그 사람을 상대로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 처분하는 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또 아니면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청소년에게 술 팔고 있는 거는 아니었어. 그들이 뭐해? 갑자기 막 응? 주방 들어가서 막 응? 그 위생 점검하더니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를 적발해서 다시 영업정지. 그런 상관없는 거야. 애초에 내선이 없다고. 그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행정기관은 얼마든지 보복하고 싶으면 이렇게 보복 가능하죠. 안 그래요? 응? 그죠? 괘씸죄 어디 보자. 응? 그죠? 그죠? 응. 왜냐면 행정심판 글쎄 이게 이제 이건 현실적인 얘기. 행정심판 청구되고 해서 만약에 이게 위법부당한 처분이 오고 뭐 이러면 밑에 공무원들 징계받을 수 있거든요. 인사 기록에도 안 좋게 되고 그럼 보복 가능성도 있지. 어디 보자. 응? 할 수도 있고. 응? 응. 자, 그다음에 행정청이 판정에 따라야 된다. 그런 또 뭐 있어요? 재처분 의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재처분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처분 의무는 어느 때 하는 거냐면 국민으로부터 이제 허가 같은 거 신청을 받았는데 행정위원이 거부 내지 뭐야? 응? 응답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판정 기관이 뭐야? 신청에 대해서 맨 처음에 아무 대답을 안 하거나 어떤 이유로 거부한 건 잘못이다. 따라서 다시 신청이 돼서 다시 제대로 된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러고 판정을 내리면 행정청은 판정대로 신청이 돼서 다시 제대로 된 처분을 다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가로 1번 보니까 두 가지 경우에 다 재처분 의무가 있어요. 옛날에는 한 2년 전쯤만 해도 반가로 2번 경우만 재처분 의무 규정했는데 자 반가로 1번에 보니까 자 무슨 판정 나왔을 때 취소 판정 내려졌을 때 그러니까 반가로 1번을 보면 이렇게 한번 문장을 눈으로 보고 자 국민이 뭘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뭐 했대요? 거부했다는 거야. 거부 처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상대방 국민이 취소 심판을 청구해서 응? 취소한다 하고 판정이 나왔다는 얘기죠. 아니면 또 이 거부한 것에서 뭐라고 또 판정 내렸대? 무효. 응? 무효 확인 심판 청구를 했나 봐. 그래갖고 아마 이거 무효로 확인하는 판정이 나왔단 말이야. 확인 재결. 뭐 여기다 부전제도 있지만 응? 하여튼 그러면 재결에 의해서 취소, 무효, 부전제로 확인된 처분이 신청을 받고 거부한 처분이었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신청받고 거부한 처분이 취소 판정 나오거나 무효 판정 나오거나
또는 부존재라고 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응? 확인 판결 나오거나 그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대요? 둘째 줄 행정청은 판정의 취지, 재결의 취지에 따라 국민이 원래 신청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처분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응? 자, 이것도 재처분으로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행정청은 뭐에 따라서 판정, 즉 재결이 어떤 취지로 이걸 취소하거나 무효로 판정했는지 취지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 재처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또 재처분 의무 어느 때 있습니까? 방가로 2번 신청에 대해서 거부한 거에 대해서 뭐 신청했겠어? 또 국민은 의무 이행 심판 청구를 했단 말이야. 아니 내 신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응? 잘못된 응답인 거부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뭐야? 거부 처분에 대해서 뭐 했어? 의무 이행 심판 청구. 응? 했더니 해줘라 의무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적이 나왔죠. 의무 이행 아 여기다 구체적으로 쓰면 의무 이행 심판 청구를 했더니 거기서 의무 이행 해줘라 하고 명령하는 재결이 나온 거야. 그죠? 또 신청받고 또 뭐 했을까요? 이번에 응답 안 하는 거 있죠? 네? 부작위. 부작위. 이거에 대해서도 뭐 청구해? 의무이행 명령 의무이행 심판 청구했더니 의무이행 명령 재결이 나온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정청은 이거 다 청구인의 주장 맞다고 들어주는 인용 재결이죠? 인용 재결을 따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역시 이 경우에도 행정청은 어떻게 똑같아? 뭐 해야 돼? 판정의 취지에 따라 원래 신청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방가로 1, 2번 다 중요하게 공부하세요. 다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서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해 주라고 돼 있어요. 그 재결의 취지가 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행정청이 다시 해야 되는 조치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방가로 2번의 셋째 줄그 화살표에 보면 뭐야? 국민이 뭐 예를 들어 요건을 구비했으면 반드시 허가내 주도록 법이 정해놨어. 요건이 구비됐으면 허가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기속행위. 그런데 국민은 요건 다 갖춰서 신청을 했는데도 행정원이 거부한 것 잘못됐다. 그러면 취지가 뭐야? 재결의 취지는 요건 구비했으니까 허가를 내줬어야 된다는 취지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하는 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응? 근데 만약에 이렇게 판정 나왔으면 신청을 받고 거부했는데 이거 거부한 게 절차를 잘안 지키고 한 거다. 그래서 거부한 게 잘못이다. 이래 됐으면 어떻게 돼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뿐이죠. 그러면 행정기관은 다시 절차를 밟아서 다시 거부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런 것처럼 재결의 취지가 뭐냐에 따라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방가로 3번에 보면 지금 얘기한 거예요. 뭐야? 응? 자, 신청에 따른 처분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가 자기한테 뭐 이익되는 주체 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신청대로 해줬나 봐. 그런데 아마 옆집 사람이 뭔가 응? 내가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축허를 받았는데 내 옆집 사람이 나한테 건축안 해준 거 절차 안 지키고 건축안 해줬다 취소해달라. 그래서 뭐야? 취소 판정 나왔대.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은 절차를 다시 밟아 다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신청에 따라서 해준 처분이 절차 안 지켰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정이 내려지면 역시 위에서처럼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재처분 의무. 자. 예전에는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 이렇게 둘만 있었는데 최근 개정되면서 방가로 1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1번을 특히 주의하세요. 응? 예전에는 1번이 이게 명시돼 있지 않았었어요.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서 재처분 의무가 명시는 안 됐었고 다만 판결로서만 판례에서만 인정을 해왔는데 법으로 명시해놨어요.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도 재처분 의무를. 응? 그래서 1번 용시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 의무는 이미 뭐 위법 하다고 판정이 나면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원상 회복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지 논리죠. 요거 뭐 그냥 이렇게 이세 가지가 보통 이 기속력에 관련된 의무로 보통 들어지고요. 밑에 공고 고시 의무 있죠? 그거는 법 규정 그대로 알아둡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방가로 1번 법 규정에 따라서 공고 내지 고시 방식으로 행해졌던 처분이 취소 변경하는 판정이 나왔대.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돼? 그 취소 변경되었다는 걸 고시 공고해야 된다. 응?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어디를 외우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읽고 지나가도 돼요. 또 방가로 2번. 법 규정에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 말고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취소나 변경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취소 변경됐음을 알려줘야 된다.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또 중요한데요. 끝에 간접강제라는 단어의 포인트를 드세요. 자, 간접강제 해놓고 이거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돈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응? 행정청이 자 아까 위에서 뭐 공부했어요? 제철모의 얘기했었죠? 판정이 나오면 행정청은 이런 판정 나오면 행정청은 여기 제처분 의무 있잖아요. 여기 제처분 의무. 예? 네? 여기 있어요. 제처분 의무. 근데 제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계속. 그럴 때 저 가서 읽으면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회가 기간을 정하고 그때까지 안 해주면 하루 얼마씩 물어줘라. 이렇게 돈으로 압박을 해요. 응? 그게 간접적 강제입니다. 응? 그래서 자 1번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뭐 했을 때요? 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제결,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제결, 신청에 따른 처분의 절차 위법 부당을 이유로 취소한 제결,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 명령하는 제결. 이거 있잖아 이거 지금 다. 응? 이거 제결 나와서 취소 무효 확인 이런 거 다 판정 나왔으면은 재결을 취재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결국 재처분 안 하면 실제 그때 재결 취재에 따른 재처분 안 하면 자 넷째 주부터 미출 자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야 청구인이 신청에 의하여 여기 밑줄 꼭 쳐주세요. 이 청구인이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청구인이 신청 안 하면 행정심판회가 알아서 돈 물어주라고 결정 안 해요. 이거 직권 X에요. 직권 행정심판회 직권으로는 결정 못 해요. 법 규정이 신청에 의해서만 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기 이거 했다가 거부했거나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이런 판정을 받았으니까 행정기관이 이제 허 같은 걸 내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해. 그러면 가서 어디 가서 일러 행정심판위원회 아까 판정 내린 행정심판위원회가 일러요 신청해.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뭐 한다? 결정을 하는 거야.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거야. 결정하면서 결정 내려서 일정한 상당한 기간을 딱 정해주면서 이 기간 안에 빨리 해줘라. 재처분 해주라 명령하고 그 기간 내 이행을 안 하면 그 지연되는 그 기간 지날 때마다 하루 얼마씩 기간 지연 기간만 따라서 바로 일정한 배상을 해줘라 명령을 내리는 결정 아니면 즉시 배상해라 명령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부른다? 간접강제라고 합니다. 이게 돈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응? 끝에 가면 뭐 배상 얘기 나오잖아. 이게 돈으로 물어주려고 하는 거죠. 응? 결국 행정위원회 해줘야 됩니다. 늦게 하면 할수록 돈 많이 물어줘야 되잖아. 빨리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거죠. 응? 그래서 요 1항을 중시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 동그라미 4번 청구인은 아마 청구인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제 간접강제 결정을 안 내려주거나 신청을 했음에도 안 내려주거나 어떻게 돼요? 응? 또는 간접강제를 내주는데 뭐 되게 뭐야? 뭐 결정 내렸던 걸 또 변경하는 결정, 그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내리면 그에 불복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대. 행정소송. 자, 사항 하나 체크하고요. 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 그렇게 낼 만한 거는 예, 그 정도 하세요.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이번에는 뭐야? 방가로 4번은 직접 처분입니다. 키워드가. 직접 처분. 그러니까 아까는 기간 지나도록 안 해주면 돈으로 물어주게 하는 압박수단을 쓰는 거죠. 그게 간접강제. 근데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안산시장이 뭐 허가신청 받고 거부한 거 잘못했다 해주라 그랬는데 안 해주지. 그러면 경기도 행정심판회가 직접 허가 내주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직접 처분이에요. 응? 근데 직접 처분은 어느 때 하게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위원회는 피청구에 즉 시장 등 행정청이 신청받고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명령 재결이 있음에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행명령 재결이 나왔을 때만 뭐예요? 응? 이행명령 재결이 나왔을 때만 뭘 할 수 있어요? 그거 비춰주세요. 처분의 이행을 명령하는 재결.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처분의 이행을 명령하는 재결 찾았습니까? 응? 아, 여기 그 좀 이게 책 내용을 조금 다르게 서술해 놔서 그러니까 신청 거부 또는 거부 처분 그다음 뭐야? 부작위. 응? 이거에 대해서 무슨 재결? 의무 이행 명령하는 재결. 명령 재결 나왔고 재결 나왔고 그런데도 뭐 한다? 응? 재처분 의무. 의무 그다음에 뭐야? 안 할 때. 의무 이행 안 할 때. 그러니까 재결 나왔는데 재처분 의무를 안 할 이행을 안 할 때. 이때는 뭐 한다? 거기 보면 역시 이것도 뭐야?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응? 여러분들 그 새 판 말고 예전 판은 그 첫째 줄에 제 49조 제 3항 있죠? 그게 이거예요, 이거. 제 49조 3항이 신청을 받고 거부나 응답 안 한 거에 대해서 의무 이행 심판 청구 들어서 의무 이행 재결이 내려졌음에도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할 때, 응? 요게 49조 3항이에요, 3항. 그거만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그 내용을. 내가 작년 책은 49조 3항이라고만 표시했죠? 근데 이제 이 새 책에서는, 올해 책에서는 그걸 풀어서 넣는 거야, 49조 3항의 내용을. 응? 요럴 때 당사자가 역시 뭐 해야 돼? 신청해야죠? 청구인이 가서 신청해야 돼. 행정심판 신청하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도 이행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응? 그렇죠? 다만 그 처분의 성질 내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니, 그렇지 않다. 응?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은 내가 이렇게 쓴 이유는 자, 무슨 재결 나왔을 때만 이렇게 될 때는 신청하면 뭐 중간에 거 생략하고 신청하면 그럼 뭐 한다? 직접 처분해 줄 수 있다. 응? 행정심판회가 직접 허가 같은 거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자, 요 차이를 유의해 두세요. 자, 밑에 내려와 볼까요? 자, 신청받고 거부 처분이 있어요. 거부 처분에서 취소 재결, 무효 확인 재결 이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역시 행정청은 재처분 의무 있죠? 재처분 후 이행 안 하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역시 이거 신청하면 여기다 연결하면 이거 아까 공부한 건데 여기 연결하면 청구인이 가서 행정심판에 신청하면 행정심판에가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간접강제. 응? 그러니까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 재결, 거부처분에서 무효 확인 재결 나왔을 때도 간접강제 할 수 있죠. 간접강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처분은 무슨 재결에 대해서만 직접 처분하도록 규정이 있다? 거부처분이나 부작에 대해서 의무 이행 명령 재결 나왔을 때만 직접 처분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요 거부처분에 대해서 요거 나온 거 있죠? 취소 재결, 무효 확인 재결. 응? 이거 나왔을 때는 간접강제만 결정 내릴 수 있지 직접 처분은 못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간드려보면 직접 처분은 의무 이행 명령 재결에만 인정되는 거야. 응? 취소 재결이나 무효 확인 재결에는 인정이 안 돼요. 직접 강제는, 아, 직접 처분은. 그게 최근에 죽 포인트야, 시험에. 응? 지금 아직 9급에서는 안 냈어.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저 행정사 시험, 7급 시험 이런 데 다 내고 있어요. 고점 주의. 의무 이행 명령 제기라면 직접 처분이 인정된다. 응? 그러니까 결국은 그 40, 여러분 예전 책에 있는 49조 3항을 압축하면 의무 이행 명령 제결이야. 의무 이행 명령 제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재처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거부 처분 취소 제결,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제결이니까 의무 이행 명령 제결은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 점을 유의하세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고, 위원회, 만약에 행정심의회가 직접 처분을 했을 때는 행정청에 통보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과 똑같이 다룬다 하는 내용이고요. 판례 체크해주세요. 판례. 자, 행정심판법 규정에 의하면 거기 재결청은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정심판회가 직접 처분을 하려면 행정청한테 이행명령 재결이 나왔는데도 행정청이 아무 처분을 안 하고 있어야 된다. 응? 재처분을 아예 안 하고 있을 때 이행명령, 직접 처분을 하게 돼 있으므로 행정청이 재처분으로서 뭐라도 처분을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대? 이거는 행정심의회가 직접 처분을 할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이해 됐어요? 예,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5번 범위. 기속력이라는 효력은 무슨 재결 나왔을 때만 행정청이 따라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인용 재결 나왔을 때. 즉, 청구인의 주장을 들어주는 판정이 나왔을 때만 행정청이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 얘기 반복되죠? 그래서 키워드는 기속력은 인용 재결에만 인정. 이게 제일 중요한 대로. 그러면 둘째 줄의 얘기는 아까 했었죠? 기각 재결 나왔다. 행정청 따를 의무 없으니까 위법부당함 없다 그래도 알아서 취소 변경해 줄수 있다는 거지. 네? 자, 중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기속력은 판정, 그러니까 이 우리 재결서라고 그러죠. 재결서 판정문의 구조가 자, 어떻게 쓰냐면 주문하고 이유 이렇게 돼 있어요. 주문은 최종 결정 선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 무슨 청구는 기각한다. 무슨 청구는 각하한다. 이런 거야. 무슨 청구는 인용한다. 응? 취소 청구를 인용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주문이라는 게 그거야. 취소 청구를 받아준다. 하는 그 결론. 그 다음에는 이유. 왜 이거 취소 청구를 받아주는지. 응? 그러면 어떤 처분이 이러저러해서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맞으니까. 뭐 이런 내용이 이유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자, 기속력은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행정청이 판정서의 내용 중 따라야 되는 거, 응? 따라야 되는 거, 뭐뭐에 따라야 된다는 거야. 결론, 재결서에 이 처분은 취소 청구, 이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받아준다. 그러므로 취소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 있죠? 그게 주문이야, 주문. 재결의 주문, 응?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위법부당하다고 왜 결론을 내렸는지, 응? 그 이유 있죠? 그걸 뭐라 그래? 그 요건, 그 전제가 된, 그렇게 결론을 재결 주문, 즉, 주문, 즉, 결론 내리게 된그 전제가 됐던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좀더 쉬운 말로 하면 왜 그게 위법이라고 판정을 했는지, 구체적 위법 사유에 대한 판단. 거기에 행정청이 어떻게 돼?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위배되는 행위를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속력, 그러니까 기속력, 즉, 행정청이 따라야 되는 거는 결론하고, 위법부당하다는 결론과 그렇게 결론 내린 구체적인 이유, 응? 거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따라서 거기까지 따라야 되고 그 결론하고 그 결론 내린 구체적인 위법 사유에 대한 판단과 직접 관련 없는 간접적인 사실들을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안 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요거 2번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판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뭐 쉬운 얘기입니다. 자, 과세처분 세금부가 받아가지고 국세청 상급기관인 국세청장한테 심사청구했죠? 일종의 행정심판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유 있다고 인정돼서 취소 재결 나왔대요. 응? 인용 재결 나온 거죠?
청구인의 주장 들어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세무서장 같은 처분행정청은 어떻게 돼? 그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처분하면 안 되잖아. 그럼 두 번째 주로 보니까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부가처분을 되풀이했대요. 결정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동일한 사실, 동일한 사실이니까 동일한 이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일한 이유로 똑같은 세금벌을 또한 거야. 그러면 이게 정면으로 판정이 어긋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기속력에 위반된 조치를 또한 거잖아. 그런데 변명을 내세워 세무서장이. 아유,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두지 끝에. 응? 이거 감사원이 왜 세금 부과 안 하냐고 다시 부과하래요.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따라서 한 것일지라도 역시 위법이다. 왜냐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이유로 세금 부과한 건 위법이다. 취소한다고 취소 판정을 내렸음에도 같은 이유로 다시 세금 부과를 했다면 설령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따라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역시 위법이다. 응? 1번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2번은 아까 한 거다. 2번은 두 줄만 보면 행정처분 취소하는 판정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거 때문에 위법이라고 지적이 됐어. 그 지적된 위법 사유를 시정 보완해서 같은 이유를 내세워서 하는 거? 그거는 기속력이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다 시정 보완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위에서 얘기한 거. 기속력은 주문 플러스 어디에만 미친다? 주문 플러스 구체적인 위법 사유 판단한 거. 거기에 행정청이 위반하면 안 된다. 그거에 따라야 된다. 응? 그래서 셋째 밑줄 친 거에 셋째 줄 무슨 단어? 셋째 줄 밑줄 친거 무슨 단어? 응? 그렇죠. 둘째 줄 끝에 보니까 취소 판정이 나왔죠? 그런데 종전 처분할 때 사유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했을지라도 결정적으로 그거는 그 다른 사유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사 판정 내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유가 결정적 힌트지. 그거 내세워서 다시 해도 된다. 응? 다른 사유니까 괜찮은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효력으로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형성력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형성이라는 말은 새로 만들고, 새로 바꾸고, 없애고. 그러니까 어떤 행정심판회가 어떤 결정을 딱 내리면 바로 행정조치가 없어지거나, 없었던 일이 되거나, 바로 뭔가 국민의 권리 의무가 새로 생기거나. 그러니까 형성이라는 말은 새로 만들고, 바꾸고, 없애고 하는 게 직접 그런 효과가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형성력이에요. 그래서 의의를 읽어보니까 재결, 그러니까 판정이 딱 내려지면 그에 의해서 직접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 같은 게 직접 발생, 변경, 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힘 내지 효력을 형성력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취소 재결입니다. 취소 재결. 형성력 그러면 취소 재결이 늘상 문제 내는 겁니다. 취소 재결. 응? 그래서 두째 줄에 나왔죠? 예 속에 그것 밑을 동그라미 쳐주세요. 형성력 그러면 취소 재결. 그러면 문장 읽어보세요. 자, A한테 했던 영업증 처분은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재결 판정 딱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됐어? 이미 그 판정에 의해서 영업증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바로 돼버려요. 안산시장이 A한테 영업증 처분한 거 취소한다. 판정 내리니까 바로 없어진 거고, 안산시장이 그에 따라서 다시 취소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 바로 그게 형성력이랑 효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잘 공부했어요. 취소 재결 나오면 어떻게 된다? 행정청이 별도의 취소 조치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별도의 취소 안 해도 판정, 즉 재결 그 자체에서 이미 취소된 효과가 생긴 거야. 응? 요걸 형성력이라 해서 요 예와 묶어서 꼭 공부해 주세요. 응? 자, 다음 페이지. 범위. 자, 취소된 효과. 말하면 취소 재결하면 바로 취소된 효과는 청구인, 피청구인한테 미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미친다고요? 동그라미 1번.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3자에게도 미친다. 응? 그러면 요거는 예를 들면 3자에도 미쳐서 대세적 효력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아까 자, 시장이 A한테 공장 건축허가. 응? 여기 3자는 행정심판의 이해관계인이에요. 이해관계인. 응? 그럼 누가 신청을 하냐면 인근 주민이
공장 건축가가 A한테 내준 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취소 심판 청구를 했어. 근데 여기서 취소한다 판정 내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취소의 효과는 공장 건축가가 취소된 건 누구한테도 효과가 있어? 그러 A. 왜냐면 얘가 인근 주민이 청구인, 시장이 피청구인이죠. 이 얘가 당사자고 이 행정 심판의 이해관계 있는 3자가 A예요. 이 이해관계 있는 3자인 A한테도 취소 판정의 효과는 미치기 때문에 A는 공장 건축가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A는 멍하니 있다가 그죠? 여기서 취소 판정 내리면 건축 못하게 되잖아. 건축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미 지었던 거는 또 행정처부터 철거 명령 내려지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판정 받으면 당황하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뭐야 이 취소 심판 청구가 들어가면 얘한테 알려줍니다. 행정 심판 청구가 들어왔다는 걸 알려주고 얘가 행정 심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서 아니면 행정 심판 니도 참여해라 알려줘가지고 얘도 여기에 참가해서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들어보고 판정을 하도록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참가인 제도라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 3자에게도 효과가 미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행정심판회가 취소시켜줘라 그러면 취소된 거야 안 된 거야? 행정청한테 취소시켜줘라 아니 취소시켜주라고 하는 판정은 없지. 명령하는 판정은 뭡니까? 야 변경시켜줘라. 응? 명령하는 판정을 내려. 응?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경된 거야 안 된 거야? 판정 내 변경시켜줘라 명령만 내려갖고는 아직 변경이 안 된 거고 그 판정에 따라서 행정청이 변경 조치를 해야만 변경된 효과가 그때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해주라 그 명령 내리는 재결은 그 명령만에 의해서만은 아직은 뭐가 직접 뭐 취소 변경의 효과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응? 행정심판회가 직접 취소하는 결정을 하거나 직접 변경하는 결정을 내린 거에만 바로 형성력이라는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응?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둘째 줄로 우리 공부해봐. 뭐야? 명령 재결에는 뭐가 없다고요? 형성력이라는 건 없어요. 응? 그리고 명령 재결은 행정청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의무만 생기고 그러니까 기속력은 있는 거야.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될 재처분을 해야 될 의무는 생기잖아요. 기속력은 있는 거지. 명령 재결도 인용 재결이긴 한데 기속력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바로 그 재결에 의해서 뭔가 바로 바뀌는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행정청이 그에 따라서 뭔가 조치를 다시 해야만 뭔가 바뀌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응? 그래서 행정심판회가 직접 하는 조치, 직접 취소하거나 직접 변경하는 판정 내린 거에만 형성력이라는 게 있다. 응?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응? 자, 여기까지가 그리고 판례를 보면 판례 세 줄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 아, 판례 1번 읽어보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행정심판 재결이 어떤 내용이래요? 처분청한테 취소시켜줘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직접 취소한 처분이래요. 직접 취소시켰대. 그럼 뭐야? 형성력이라는 효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형성력에 의해서 그 처분은 행정청이 별도로 뭐 취소하는 조치를 따로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재결로서 취소해서 없어진 거다. 응? 이해됐죠? 네. 따라서 셋째 줄에 보니까 원래의 처분에 대해서 취소 재결이 나왔대. 그런데 행정청이 어떻게 됐대요? 여기서 핵심은 처분청이 취소 재결 나온 뒤에 원처분을 다시 취소했대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행위죠. 하나마나한 행위지. 아니 처분청이 다시 취소 안 해도 재결에 의해서 이미 취소돼서 없어져 버린 거야. 근데 처분청이 다시 취소했대. 다시 취소한 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응? 근데 또 웃긴 건 이거에 대해서 뭐예요? 상대방이 이 취소 행정청이 다시 취소한 조치를 갖고 소송을 냈대. 근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뭘 소송하냐. 그거에 의해서 비로소 자기 취소된 효과가 생긴 거 아니야. 그죠? 재결에 의해서 취소가 된 거지. 응? 네, 그래서 그 저 취소한다고 판정이 이미 확정 났는데 처분청이 다시 취소 처분을 했다.
그 취소한 거 위법이다 하고 또 소송을 냈는데 그건 소송 대상 될 게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응? 당연한 논리죠. 응.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자, 아. 그러면 또 2번도 비슷합니다. 자, 첫째 끝에 보니까 형성적 재결이라는 단어가 나와. 형성적 재결. 근데 그 앞에 형성적 재결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취소한다는 재결이죠. 그 행정심판회가 직접 취소한다고 재결했어. 응? 그러면 이미 취소됐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두째 책으로 오니까 처분청이 어떻게 돼요? 응? 응? 처분청이 취소됐다는 결과를 재결 결과를 통보를 해줬대요. 응? 그럼 재결 결과 이제 합친 거지. 취소 재결이 나왔습니다 하고 통보를 하면서 뭐를 반납해라 이렇게 요구했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초점은 반납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취소 재결이 나왔다고 처분청이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처분청이 취소 재결 나왔다고 통보를 해줘야 비로소 취소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원래 취소됐다는 재결은 누가 통보해줘요? 아까 공부했잖아.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한테 직접 통보한다니까. 뭐 통보가 됐으면 청구인에게 도달한 때부터 이렇게 취소된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처분청이 또 쓰잘데기 없이 취소 재결이 나왔다고 또 응? 상대방에게 또 통보했죠. 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행위란 거죠. 이 취소 재결 나왔다고 통보한 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 소송 대상 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응? 다 와 연관이 있습니다. 형성력과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정력, 불가쟁력, 예. 불가변력은 뭐 특별한 건 아니라서 뭐 우리가 이제 앞에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이라는 걸 공부하면 당연히 이해되는 거고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도 돼요. 예. 다만 여기에 판례만 공부해 볼까요? 예. 자, 그 이 판례는 문장이 일단 우리 손실보상 공부했잖아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얼마의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개인 토지를 수용한다 이렇게 재결했단 말이야. 수용 재결이 있고 난 후 그 뭐야 그 수용 대상이 된 토지에 무슨 숨어 있는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사업 시행자가 그 재결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않았대.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해서 더 이상 여기서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재결의 승보 재결 그 자체의 위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배웠잖아. 재결 그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안 배웠나? 재결 그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송을 내려면 그것도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해야 되거든. 그 기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결 그 자체는 이제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돼버렸어요. 응? 그 얘기예요. 응? 따라서 재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재결은 확정이 나버린 거고 그 확정난 재결을 둔 채로 사업 시행자가 민사소송을 따로 상대방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서 야 너 저 뭐야 그 부당이득 얻은 거다. 너 보상금 일종의 받은 거는 부당이득 얻은 거니까 반환해.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왜냐면 멀쩡하게 행정 결정으로서 토지 수용 재결의 효력은 살아 있는 있었거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토지 보상금 지급한 거는 뭐야? 일단 적법하게 지급한 거로 확정이 나 있는 상태니까 그걸 이 부당이득은 애초에 그 저 부당이득을 이 생기게 만든 원인행위가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뭔가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그 원인행위가 아직도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아직은 부당이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해봐야. 판정도 내려줄 수가 없는 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해두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러면 729조 자 거기에 이제 재결에 대한 불복이 나와 있습니다. 재결에 대한 불복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자 안산시장 A 영업정지 처분 그래서 A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 시장 자 그래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한다.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그려보죠. 그런데 자 여기서 청구를 했더니
어떤 판정이 나왔을까? 자, 이제 아는 용어. A에게 행해진 영업적 처분은 아무런 위법 부당함이 없다. 무슨 판정? 기각 판정이 나왔어. 이때 A는 열받아.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증거자료 갖다 주고 이거 위법 부당하다. 근데 그거 위법 부당이 없다고 판정하다니 도대체 납득이 안 돼. 그러면 이때 A는 다시 뭐할수 있어요?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 응? 소송 제기할 수는 있는데, 야, 이거 잘못 판정했으니까 다시 판정해줘. 이거 할수 있을까? 행정심판을 또할수 있을까? 이건 법으로 아예 막아놨어요. 동그라미 1번, 쌍가루에 재심판 청구 금지라고 했죠? 그래서 읽어봐. 자, 법조문. 한번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판정이 한번 나오면, 재결이 나오면, 그 판정 나온 재결,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았던 원래 영업적 처분, 이것도 행정심판 청구 안 된다. 응?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다시 행정심판 청구는 못 한다. 이거 그래서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이라고 합니다. 응?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은 딱한 번만 거치는 거다. 응? 그래서 이거를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동그라미 1번에 이게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자, 우리 시도 단위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한 거. 거기에 승복을 못 하겠으면 국무총리, 아, 저 국무총리 밑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못하지. 이렇게 되면 행정심판을 두번 거치는 거잖아.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없다가 맞는 거야. 자. 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어요. 행정심판청구에서 일부 인용하는 재결 났대. 일부 인용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청구한 것 중에 일부분은 맞다고 들어주는 거지. 다 들어준 건 아니고 일부분은 맞다라고 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는 안 들어준 거, 일부는 기각한 거고 일부는 들어준 겁니다. 응? 이것도 한번 행정심판 거친 이상, 응? 일부 인용이면 일부 기각이거든. 어쨌든 판정이 한번 나온 이상 행정심판은 다시는 청구 못 한다. 이거에 승복 못 하면 뭐가 해야 된다? 소송 제기하는 길밖에 안 남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이때 동그라미 1번. 그러면 한번 그럼 여기서 A는 기각 재결 받았어. 승복이 안 돼. 그러면 A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다시 못하지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거 소송을 제기하는데 뭘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뭘 갖고 소송해야 되냐? 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정 내린 거 이거 갖고 소송을 내 이거 잘못된 판정이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아니면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이라고 이걸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야 되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또 공부하지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에 쳤던 게 행정소송 제기하는데 소송 대상은 뭐 갖고 소송해야 된대요? 응? 이 기각재결, 이 재결 갖고 소송하는 게 아니야. 원칙이 뭐 갖고 소송해야 돼? 원래의 영업정지처분 갖고 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 대상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원칙입니다. 이걸 원처분주의라 그래요. 이거 중요. 다만 예외, 둘째 예외. 이 재결, 기각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여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자격도 없는 자가 들어가서 판정을 내렸다든지, 그죠? 응? 응? 아니면 절차를 안 거치고 판정을 내렸다든지 등등. 이렇게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그때만 한해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응? 자, 동그라미 1번이 중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는 지금 누가 소송하는 거 얘기했어요? 청구인 A가 소송하는 걸 얘기했어요. 청구인은 재결에 승복 못하면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자 여기서 그럼 무슨 판정 나왔다고 칠까? 응? 인용 재결. 그러니까 시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이러고 판정 나왔어요. 취소 재결. A가 이겼죠? 피청구인 시장이 졌어요. 시장은 이거에 졌어.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라고 취소했어. 근데 시장이 승복을 못하겠다 이 판정에. 승복 못하면 다시 소송 내서 다시 판정해줘 할수 있을까 없을까?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 기속력이라고 배웠죠. 인용 재결 나오면
행정청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피청구인 행정청 재결의 불복이 있더라도 소송 제기 못합니다. 중시 누구만 소송 갈 수 있어? 청구인만. 응? 자, 한편 예, 그 밑에 판례 이건 중요한 판례니까 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또 나오기도 하겠는데 자, 이거는 원처분주의와 원처분주의 예외와 연관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에서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 무슨 재결? 첫째 그대 취소하는 형성재결 취소재결 내렸단 말이야. 이때 둘째 줄 원처분의 상대방은 뭘 갖고 소송을 제기하면 된대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자, 요거는 좀 이거로 바꿔봐야지. 아까 이거. 자, 시장이 A한테 공장 건축 허가. 누가 행정심판 청구? 인근 주민이 취소해달라. 행정심판 청구. 그런데 여기서 무슨 판정? 인용. 취소 판정 내렸어. 취소한다. 그럼 아까 효과 배웠죠? 취소 재결 나오면 A에게한테도 취소의 효과가 미친다. 응? 그렇죠. 이때 A는 그러면 이 취소하는 재결에 승복을 못 하겠다는 거야. 소송을 가려고 그래. A가 소송. 응? 근데 뭐 갖고 소송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따라줘 보죠. A가 뭘 갖고 소송. 여기도 지금 아까 배운 용어로 따지면 이게 원처분이에요? 원처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이 행정심판 청구에서 취소한다는 재결 나왔죠? 근데 A는 뭘 갖고 소송해야 될까? 원처분 갖고 소송해야 돼요? 원처분이면 지한테 이익 주는 공장 원초가 내준 건데 그걸 잘못됐다고 얘가 소송해야 돼? 말이 안 되죠. 이때 A는 원처분인 공장 원초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잘못된 재결을 했느냐? 이 재결이 잘못된 재결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원처분은 위법 없는데 이 재결 자체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원처분 갖고 소송할 수는 없고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밖에. 이 사람은 재결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일 뿐이고 원처분은 위법이 없다고.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응? 네. 얘기 알아두고요. 자, 그다음에 저새 책에만 있고 여러분 책에는 없는 건데 조정제도라는 게 새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맨 아래 여러분들 그 작년 책 갖고 있는 부분 거기다 요걸 좀 집어넣으세요. 뭐냐면 조정이라는 항목 하에 자 아까 이걸로 생각을 해봐. 안산시장이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청구 들어갔어. 근데 최종 판정이야 강제적인 판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강제적인 판정 내리기 전에 재판도 뭐해? 판사가 양쪽 이렇게 해서 양보하고 타협하시오 유도합니다. 그래서 양보해가지고 합의하면 그 조정 결정이라고 내려져요. 판사 사인하면 그리고 확정 판결과 똑같이 쳐줘요. 응? 그래서 그 제도를 재판에 있는 제도를 행정심판에도 도입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 재결하기 전에 양쪽에게 야 이렇게 좀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래서 합의하시오.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의하면, 사인하면, 그걸로 확정 결정과 똑같이 쳐주는 제도.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일단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뭐야, 권한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 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을 하는 것이 공공문의에 적합치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응? 그래서 조정 제도가 새로이 행정심판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조정 제도가 도입됐다. 이 책이 없는 사람은 도입 이렇게 알아두고요. 요거는 이제 요건이 어떻게 됐어요? 위원회는 줄여서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당사자의 권리, 권한 범위에서, 권리 또는 권한 범위에서. 그 다음에, 권리 또는 권한 범위에서. 그 다음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아니, 조정이니까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양쪽이 다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의 동의 받아. 다음 뭐 그다음에는 뭐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해. 근데 그만큼 당연한 거.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해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그 조정이 뭐야? 공공복리에 부적합하거나 공공복리에 적합치 않다. 부적합하거나 또 하나 처분의 성질상 성질에 반하는 경우. 성질에 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 경우는 말하자면 조정 못한다 이거죠. 응?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심각한 뭐 어떤 논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조정제도의 내용이 이것만 그냥 대충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조정제도가 도입이 됐다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동의를 받아야지. 조정이라는 건 강제성 없는 거 양쪽에. 동의를 받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예, 그거만 잘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논점이 이제 고지제도야. 고지제도. 아까 오고지, 불고지 이런 단어 나왔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이게 아까 안산시장부터 영업정지 처분 받은 사람이 일단 생활에 영업정지 처분 받은 사람이 오 이거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 국민들이 이렇게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판정해주고 비용도 안 드는 응? 뭐 변호사를 고용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한 별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럼 비용도 거의 안 드는 이런 간편한 구제 절차가 있다는 걸 잘 몰라서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런 국민이 간편한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놨어? 법으로다가 행정기관은 국민한테 어떤 불이익 처분할 때는 그 처분하는 문서에 이렇게 행정심판 구제 절차 있다는 걸 반드시 써서 보내도록 의무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고지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 행정심판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법 여러 법들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행정심판법을 기준으로 보면 자, 그 여기서 이제 다른 건 뭐 여러분들이 간단히 읽어봐도 되는데 법적 성질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법적 성질에서 2번 법적 성질에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법에서는 행정기관에게 아까 여기 정리입니다. 안산시장은 A한테 영업정지 처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승복 못하면 언제까지 어디에다가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기재해서 보내야 되거든. 근데 안 알려주거나 응? 그러니까 이거 알려줘야 되는 게 의무예요. 의무. 법으로 해주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고지하도록 정해놓은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의무 규정이란 뜻이에요. 응? 그런데 여기를 이제 줄여보면 안산시장이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이거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을 고지를 해야 될 의무로 돼 있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딸랑 영업정지 시키는 내용의 문서만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영업정지 처분은 이 고지를 안 한 영업정지 처분서를 보내면 어떻게 된대? 응? 자,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이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상대방한테 단순히 법이 정한 내용 이렇습니다. 구제 절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알려줘야 비로소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나요? 아니거든. 안 알려줘도 알고 있으면 청구하면 돼요. 어? 안 알려준다고 그리고 알려줘야만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질은 뭐래요? 고지 행위의 성질은 뭐라고? 알려주는 행위의 성질은 공권력 행사도 아니고 단순한 정보 제공해주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 그래요. 즉 행정기관의 고지 행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다. 공권력 행사 아니에요. 응? 정보 제공. 자, 그리고 알려주는 행위 그 자체는 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잘못 알려줬다 이거야. 잘못 알려준 행위 그 자체 갖고 소송할 일이 아니고, 응?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읽어보면 고지는 두 가지 경우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직권 고지는 이것처럼 안산시장이 A라는 상대방한테 영업증 처분할 때는 영업증 처분하는 문서 상대방한테 반드시 뭘 같이 써보내야 돼? 응? 거기 쭉 읽어보세요. 위에 세 줄만. 응?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상대, 여기는 밑줄 상대방한테 상대방에게 뭐 해야 돼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지 청구 절차 기간 외우지 않아도 돼. 그런 거 알려줘야 된다 이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신청 안 해도 알아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누구한테는? 상대방한테는. 응? 여기 직권고지라고 제목 달았잖아.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신청이란 말이 없잖아. 신청 안 해도 알아서 알려준다 이거예요. 누구한테는? 상대방한테는. 하지만 이제 밑에 내려오면요. 신청에 의한 고지 있죠? 거기도 위에 법조문 읽어봐. 세 줄. 자, 읽어봐.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요구가 뭐 신청이랑 마찬가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행정심판에 관련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된다. 문서로 알려달라,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서면으로 알려준다.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죠? 자, 여기는 첫째 줄.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응?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응? 지체 없이 알려주래.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이 오가면 지체 없이 알려주래. 응? 그 정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해관계인한테는 어느 때만 알려줘요? 요구를 해와하면. 그러니까 행정처에 알아서 알려줄 의무는 없어. 근데 처분의 상대방한테는 알아서 알려줘야 됩니다. 응? 안 알려주면 상대방도 신청하면 또 알려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불고지, 오고지의 효과 있어요. 근데 이거 아까 공부했어, 다. 안 알려주거나 잘못 알려줘서 기간을 길게 잘못 알려, 아, 정리. 자, 청구 기간.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된다? 불고지.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상대방 언제까지 청구하면 돼, 그러면? 그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만 청구하면 돼. 안 알려주면 무조건 긴 기간을 적용한다.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응? 있은 날부터 180일. 그 다음에 길게 잘못 알려주면. 잘못 알려준 기간 내만 청구하면 된다. 그죠? 청구서 어디다 내야 되는지 안 알려줬어. 엉뚱한 기관에 갖다 제출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잘못 받은 기관이 그 뭐야, 여기 피청구인 행정청한테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못 제출한 시점부터 행정심판 청구가 된 것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어? 그건 다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 하나 추가. 여기 쌍가로 2번 그죠. 아, 731페이지. 그 불고지 오고지의 효과에 쌍가로 1번이 있어요. 1번. 불고지, 아,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있죠? 그걸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 별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안산시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하는데, 이건 상대방이니까 상대방한테 이 처분서에 반드시 써서 보내야 되는데, 고지해야 되는데, 안 하고 보냈어. 고지를 안 하고. 그러면 이 영업정지 처분, 이거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 될까 안 될까 이거예요. 고지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데 안 하기는 했는데, 안 하면 상대방이 행정심판 어떻게 청구 기간이나 청구 절차상 어떻게 된다, 법에서 따로 효과를 정해놨어요.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이지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고지를 안 하거나 잘못 고지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쌍가로 1번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문장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고지를 했어도 그 처분이 하자 있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즉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응? 이게 중요합니다. 즉 셋째, 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로 봐. 대신에 이 고지를 안 하거나 잘못 고지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답변한 대로 법이 정한 별도의 효과만 발생하는 거지 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 안 준다. 이거 중요. 자, 그러고 나면 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732페이지의 판례. 네. 자, 거기 나름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실제 시험은 두 번째 것만 나왔어요. 응? 그래서 밑에 걸 보세요. 그 행정 처분을 하면서 이렇게 개별 법률상의 심판 청구 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 거. 응? 그리고 그 괄호 속에 뭐 들어놨어요?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원래는 이게 단서가 붙어야 맞는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괄호 속에 걸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냈는데, 그러면 앞에 거로 보면, 자, 근데 아까 어떤 법은 행정심판 청구하는 기간이 더 짧게 돼 있어. 90일보다 뭐 60일 이런 식으로. 응? 짧게 정해졌는데 그 처분하면서 그 짧게 정해진 60일 기간을 고지를 안 해준 거야.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그 짧게 정해진 그 법이 정한 기간 내에만 청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더 길게 정해놓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기간을 적용받아 행정심판법상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에 읽어보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이 될까? 응? 그두 번째 거, 두 번째 굵은 글씨 그 지금 읽은 거로 하면 행정심판법보다 청구기간을 짧게 정해놓은 개별법이 있는 경우, 응? 그 개별법에서 짧게 정해놓은 청구기간을 고지를 안 해줬어, 상대방한테. 그런 경우 상대방은 어느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된다. 개별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하나, 아니면 행정심판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하나. 응? 그러면 그 굵은 글씨 거기다 화살표에다가, 예? 자, 쉽게 얘기하면 거기다가 붙이면 그러면 개별법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심판 청구 기간을 응? 심판 청구 기간을 개별법에서 행정 심판법보다 짧게 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 그런데 그 개별법이 정한 청구 기간을 개별법이 정한 청구 기간을 안 알렸어요. 청구 기간을 처분하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상대방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개별법의 청구 기간을 고지받지 못했죠. 짧게 정해놓은. 상대방은 개별법이 아니라 길게 정해놓은 행정심판법이 정한 기간. 행정심판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응? 이렇게 정리하면 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 자리에 개별법이 들어가면 안 되죠. 행정심판법, 길게 정한 행정심판법이 정한 내에 하면 된다. 그러니까 개별법에서 청구 기간을 짧게 정해놨는데 그거를 짧은 기간을 상대방한테 고지해 줬으면 그 사람은 상대방 짧게 정한 기간 내에 청구만 해야 돼. 그런데 짧게 정해놓은 개별법상의 청구에는 안 알려줬어. 처분하면서. 그럼 상대방은 국민은 어느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길게 정한 행정심판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본다. 응?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쓰인 적이 있어서 그 점을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그쪽 이것도 예상보다 조금 늦어졌네. 그죠? 예, 원래는 소송을 조금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재결의 효력을 공부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자, 오늘은 행정심판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행정소송 부랴부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